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전쟁의 작전 중에 배수진이라는 작전명이 있습니다. 주로 강이나 호수, 바다를 자기 등 뒤에 두고 도망갈 상황이 되지 않는, 오직 앞으로 전진해서 죽음이 아니면 승리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전법을 배수진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이 배수진이라고 하는 전법을 사용해서 전쟁을 승리한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얘기겠죠. 사람은 살면서 뒤로는 더 이상 피하고 도망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자신의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기가 정말 영영히 자신의 삶의 위기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제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말씀은 이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굳이 뭐 나누어지는 것의 의미는 없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1장에서 엘리야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엘리야 이야기는 2장에 잠깐 나오지만 그것은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명을 넘겨주는 이야기로 엘리야의 이야기가 오늘 끝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악한 왕 아합이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가운데 아하시야가 새로운 왕이 됩니다. 이 아하시야 왕은 결국 왕이 돼서 2년 만에 죽게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 아하시야 왕이 두 가지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위기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위기를 만나는데, 국가적 위기는 왕이 되자마자 그동안 좋은 협력 관계에 있었던 이웃나라 모압이라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모압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정치 경제에 상당한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조공도 많이 바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한 수입의 근원이었고 모압이 꼭 필요한 나라였는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니까 새끼 양 10만 마리의 양털과 숫 양 10만 마리의 양털을 북이스라엘에게 바쳤다. 그런데 아하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정권을 잡았는데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모압이 독립을 선언하고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국가적으로 위기가 찾아오죠. 두 번째 위기는 개인적 위기예요. 이 아하시야 왕이 어느 날 궁전에 2층의 테라스에 이렇게 기대 있다가 테라스가 이게 무너지는 바람에 2층 그 밑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부상을 당합니다. 아마도 겉으로 뭐 어디가 부러진 것 위에도 성경에 소개하는 정황을 봐서는 장파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그 병이 호전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왕이 되자마자 그는 굉장한 국가의 운명적인 위기,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 왕이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대응 방법이 기가 막히죠.
자기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의 길을 따르는 것을 그동안 쭉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길, 우상길을 따르는 그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 종말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그 아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런 위기가 오니까 그 위기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 아버지처럼 우상에게 미신을 의지해서 내 운명이 우리의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느냐라는 문제를 미신에게 의지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중요성을 대단히 의미 있게 깨달아야 돼. 대개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이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이 엄마처럼 살지 말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진실이라면 여러분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녀가 나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말로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러분이 여전히 패배적이고 여러분이 세상 대단히 세상에 살면서 부정적이면서 여러분 자녀에게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그 자녀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자녀는 그 부모를 말이 아닌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그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가 그대로 전수되고 몸에 배기 때문에 이게 아닌 줄 알면서 부모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말이 아닌 삶에 있어서 부모의 삶들이 반듯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아시아가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된 인생인 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러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이렇게 위기에 처하고 문제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상, 요즘 말하면 무당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알세부이라고 하는 그 당시 에그론 지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거길 찾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운명적 문제를 의논하는 거예요. 이 바알세붑이라는 이 뜻은요,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의 왕. 이 에그론 지역은 날씨가 덥고 습하니까 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파리가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고 병균을 옮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시달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파리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파리가 전염을 우리에게 병균을 주니 이 파리가 우리를 지켜줘야만 병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져요. 그래서 자기들이 파리, 그 파리를 형상화해서 그 파리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다. 이 파리가 우리를 지켜주고 파리가 재앙을 내리지 않아야만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운 우상이 바로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참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똑같은 짓을 해요. 저는 가끔 무슨 첨단 공장이나 회사를 개업하는 분들이 아직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돼지머리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쑤셔놓으면서 그 돼지머리에게 이 회사의 번영을 빌고 거기 모든 직원들이 와서 함께 절을 하고 빌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옛날 파리떼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이 파리떼의 재앙이 없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사람들과 과학, 문명, 이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이 돼지머리 앞에 가서 비는 무당들이 딸랑딸랑거리는 종소리에 혼란스러워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야 돼.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돼. 그리고 바르게 이 원인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아시아 왕은 파리가 병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 근원에게 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아시아는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파리 따위가 인간의 운명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우시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세상에게, 사람에게로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는 우리와 이 아시아 왕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사람에게 가져가고 세상에 가져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고치고 그 삶의 위기를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위기를 벗어나고 싶으면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더 큰 혼란에 빠져요. 대개 질병을 만난 사람들이, 질병을 잘 못 고치고 그 병으로부터 오래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기와 얇아서요, 이 사람이 말한 민간요법, 저 사람이 말한 고치는 방법, 이런 거에 귀를 기울여서 그냥 힘들어도 한번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하거나 의사가 정해주는 규칙대로 현대의학으로 고치면 되는데, 이런저런 민간요법 내려오는 거, 누가 이래서 완전히 고쳤대더라 뭐 이러면서 그런 세상의 방법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병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면 자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위기에 빠져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 위기와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길 원한다면 과감히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과 문제와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고 계십니까? 점검을 해보라. 나는 지금 내 삶의 위기를 어디를 가지고 가는가? 아시아 왕이 왜 멸망합니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고 자신의 위기를 우상에게, 미신에게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삼성, LG, 뭐 이런 SK, 이런 반도체 공장을 여러분 가끔 TV에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작업복을 입고 마치 입김 하나 그 작업 현장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방진 작업을 반드시 거칩니다. 이 반도체에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들어가서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청결한 건 좋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이유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옷에서 나는 먼지 이런 것도 거기 떨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몸에 각질이 그 작업 현장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각질이, 아니 얼마나 안 씻으면 각질이 떨어질까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의사들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끝없이 우리 몸의 세포는 이게 죽어서 죽은 세포가 각질로 떨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다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면 우리 몸에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완전히 바뀌는 과정을 5년마다 거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몸의 피부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로 우리 몸에 그런 변화가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온통 몸에서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그냥 깨끗하게 각질도 떨어지지 않고 새로운 세포도 생기지 않고 변화가 없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몸에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싸우면서 생명을 보존하는 변화가 우리 몸에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역사는 죽은 역사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공동체 모임은 그건 망하는 공동체예요. 처절하게 변화해야 돼요. 많은 분들에게 신앙을 갖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물어보면 이 대답이 제일 많아요. 마음이 평안해서요. 교회 나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신앙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서 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예수 믿고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고 싶어해요. 교회 나가면 평안이 있을 거고 신앙생활하면 편안하고 싶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실제로 해보면 사람들이 편안하게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점점 교인들이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안 해요. 대접하는 게 아니라 대접받으려고 해요. 누가 나를 터치하는 걸 싫어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내가 안 나와도 나를 건들지 않는 그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더라. 이게 내가 원하는 내 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평안인 줄 알아요. 자,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신앙은요, 이 세상의 악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편안함만 찾으면서 가만히 있게 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신앙은 편안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악과 유혹과 싸우면서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계속 변화하며 달라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편안하다라는 말 때문에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 믿음과 지금의 내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은 죽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세상의 유혹과 죄와 악과 신앙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유람선을 타고 여기저기 느긋하게 놀러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유혹과 죄악과 그런 파도와 싸우기 위한 군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신앙인은 좋은 믿음은 전투적이어야 돼. 날마다 세상의 유혹, 세상 사람들의 그런 죄, 나의 잘못된 인간적인 습관 이런 거로부터 내가 싸우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이고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왜 엘리야가 성경에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냐? 엘리야는 편안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승부를 건 사람이에요. 만약에 엘리야가 편안하고 싶었다면 아합 왕에게 적당히 타협하고 아합 왕이 좋아하는 얘기 적당히 해주고 돌아가서 자기의 신분을 다 감당하고 새로운 왕이 새로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왕에게 가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면 그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유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 선지자의 역할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악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편안을 추구하지 않고 전투적인 신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편안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우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전투적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평안해, 절대로 여러분 마음은 평안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심령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위기에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전투적으로 내가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신 것처럼 함께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하시야 왕이 왕이 됐는데도 여전히 자기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굴복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힘을 이용해서 엘리야를 잡아오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무력, 힘 이것으로 상대를 이겨보려고 해요. 며칠 전 금요일 아침에, 이틀 전이죠, 대전 계룡대에 육해공군 장성들의 조찬기도회가 1년에 3번 열리는데 그곳에 설교자로 초대돼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날 목요일 저녁에, 제가 수요일까지 포항에서 집회를 하고 목요일 저녁에 대전에 가서 잠을 자고 6시에 조찬기도회가 있어서 이제 계룡대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바로 전날이 목요일 날, 날이 육군 공군 참모총장이 새로 취임을 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취임을 하고 오늘 아침 새벽에 첫 공식 행사가 조찬기도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군 공군 참모총장이 과연 나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맨 앞에 포스타 육군 별 4개, 공군 별 4개가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뒤에 이제 참모들이 앉았는데 내가 대략 세어보니까 별이 100개 이상은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쁘게 그분들을 축복, 어제 취임을 했는데 2년 임기인데 취임을 했는데 이분들이 오늘 나와 앉았잖아요. 육군 참모총장은 장로님이시고 공군 참모총장은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두 분을 축복하고 거기 있는 모든 그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국군들, 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이제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맨 가운데 앉혀주시더라고요. 거기 이미 군대에 있는 그 스태프들이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제 오른쪽에는 육군 참모총장을 앉히고 제 왼쪽에는 공군 참모총장을 앉히고 그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뭐 자기들의 부하들이 쫙 별들이 세 개, 두 개, 한 개, 한 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쫙 앉아서 식사를 해. 어떤 참모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자기가 군대 생활 몇십 년 하는 동안 이렇게 양 옆에 별 네 개를 딱 대동하고 앉아 있는 분은 대통령 위에 처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이거 기념이니까 지금 아니면 못 찍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다음 주 주보에 내가 내줄게요. 근데 내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당신들 참 중요한 분들이다. 대한민국의 손이 당신들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군대에 보낼 때 당신들의 손에 달려있다. 2년의 임기 동안 무력의 장군이 되지 말고 지혜의 장군이 되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경험을 나타내는 장군들이 되달라 그러겠습니다. 양 장군께서 다 저한테 꼭 제 손을 잡고 목사님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주 감사의 문자들을 다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 무력으로, 제일 못난 남자가 여자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제일 찌질한 사람이 조폭들이 힘으로 가난한 상인들을 괴롭히는 것. 여러분 무력이 아니라 능함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것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를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50부장, 군인 50명을 인솔하는 대표를 뽑아가지고 군인 50명을 엘리야를 잡으라고 체포조를 보냈어. 9절에 보니까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군인 50명이 엘리야를 잡으러 갔는데 엘리야가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나를 잡으러 온 너희들을 하나님이 죽일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무력 앞에 굴복당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엘리야를 잡으러 온 세상의 그 군인들 무력을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시아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좋을 텐데 아시아 왕은 또 50명을 또 보내요. 똑같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다시 아시아가 세 번째 50명의 군인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마음속에는 내 부하 직원들 고귀한 생명이 얼마든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생명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내 부하들의 존귀함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목적과 야망을 이루고 싶은 리더십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하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어도 내가 원하는 걸 내 손에 쥐면 된다는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다시 50명을 보내요. 근데 세 번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간 이 군인의 리더가 50부장이 두려운 거예요. 앞에 두 번이나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다 불로 죽는 모습을 본 이 세 번째 왕의 명령을 받은 50부장이 두려우니까 엘리야에게 가서 뭐라고 하느냐. 난 두렵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 내가 왕의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는데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체포할 능력도 없고 당신에게 맞설 상대가 못 되니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해.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지요. 15절에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니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는 늘 하나님의 명령만 듣는 사람. 왕이 얘기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군인이 얘기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권력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들으려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권력으로 무력으로 우리를 부려보고 싶어하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아야 돼요. 엘리야의 삶이 위대한 것은 엘리야는 한평생 죄와 싸웠어요. 죄와 편안하려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싸움이 없으면 편안하죠 사람이. 그런데 엘리야는 싸웠어요. 이 싸움을 우리는 거룩한 싸움이라고 해요. 거룩한 싸움. 하나님은 거룩한 싸움을 할 때 역사하는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 죄를 이겨보려고 하고 유혹을 이겨보려고 하고 잘못된 불의한 방법을 이겨보려고 그런 거에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불을 내리시고 엘리야를 지키기 위해서 50부장이 데려온 군사들에게 불을 내려서 엘리야를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거룩한 싸움을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자고 우리에게 손짓해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는 처절한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보호하심의 불을 내려주소서. 보호하심의 불을 내려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 보호하심의 불이라는 게 언제 내려요? 아무것도 안 할 때 내리는 게 아니에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오라고 해서 갈멜산에서 그들과 불의한 세상의 우상들과 싸우려고 할 때 불이 내렸어. 그 아시아 왕이 보낸 군대, 권력, 무력, 그 무력과 맞서 싸우려고 할 때 불이 내렸어요. 이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 불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아 왕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두려움 없이 가라 그러니까 왕에게 갔어요. 엘리야가 스스로 왕에게 갔어요. 그리고는 왕 앞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죽을 것이다. 사람이요, 대상이 없는 데서는 별소리 다 해도 돼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하잖아요. 사람이 없는 데서는 뭐 흉도 보고 뭐 별 얘기 다 하지만 막상 그 상대를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왕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왕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할 수 있어도 지금 왕 앞에 딱 갔는데 왕을 호위하는 무시무시한 군인들이 왕을 지금 경호하고 있어요. 그 뒤에 굉장히 무섭고 이 왕을 따르는 신하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의 분위기의 한 현장에 들어가서 옳은 소리, 여전히 똑같은 소리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만 동일하게 해요. 그러면 왜 엘리야는 이렇게 두려움이 없을까? 왜 이렇게 겁이 없을까? 엘리야가 생각한 건 두 개예요. 내 생명을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네가 나의 왕이 아니라는 거. 진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왕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재벌도 이 세상의 어떤 인기스타도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왕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재벌을 부러워하는 건 뭐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 봐요, 상식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재벌도 어떤 왕도 어떤 역사가의 대단한 사람도 위대한 역사의 영웅도 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내 눈에 보이는 권력자, 내 눈에 보이는 왕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보다 높은 상관입니까? 사람입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 앞에 당당하고 세상 앞에 선포하고 세상 앞에 용기를 내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엘리야처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에요. 편안을 원하지 마세요. 왜 편안을 원해요? 왜 평안이라고 하는 여러분 진짜 평안한 사람은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 잠을 자는 사람 진짜 평안한 거예요. 그 물침대, 좋은 침대, 흔들리지 않는 침대에서 자면서도 그 잠이 하나 뒤척거리는 게 평안함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에 가서 최고 좋은 그런 서비스를 받아도 잠이 오지 않아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게 평안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에 휘몰아치는 수 없는 문제와 삶의 그런 고통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신음 속에서도 그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내가 편안히 모든 것을 맡기고 잠을 잘 수 있는 게 편안이란 말이에요. 아, 예. 싸움의 현장에서도 나를 평안히 바라볼 수 있는 그 평안이 있어야죠.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뺏길까봐 두려워하고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게 평안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하고 달라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다음에 뭐죠?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뭘 덮는다고요?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오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 말고. 나는 우리 교인들이 변하길 바라요. 전투적으로 살길 바라요. 신앙은 전투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야 평안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왔다가 가만히 가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진짜 평안하려면 변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의 위기 때 내가 갈 길이 어딘지를 찾는 사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위기 앞에서 더 자신의 위기를 꼬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에 위기가 오거든 그 위기에 그 위기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위기가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하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위기가 돼야 돼요. 마치 질병을 당한 사람이 한번 질병 때문에 수술 때문에 고생해봐서 평생 자기 몸의 건강을 더 잘 지켜서 장수하는 것처럼 한 번의 위기가 한 번의 고난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위기가 축복이 되고 고난이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의 삶에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늘의 보호하심의 불이 남은 여생 동안 여러분을 지키는 그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